6년을 기다린 귀한 아이였습니다. 겨울을 녹이는 따스한 봄바람처럼 찾아왔던 딸 민서. 그런데 믿었던 병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무슨 동물원 원숭이 보듯이 많이 쳐다보고 혈변을 보고 청색증이 왔고 이런 얘기를 왜 안 했는지. 그들은 항상 지켜보자, 괜찮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저께보다는 괜찮거든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은데요. 엄마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 방송 잠깐만요. 방송 수독 좀 할게요. 네. 말 못한 아기가 혈변을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호자가 아기 사망하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 살려주세요. 저 방송에 대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살려주십시오. 제 딸 살려주십시오. 대표원장님. 이게 진짜 이겼다. 저는 또 같은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이게 뭐가 죄가 있다고. 주지나 말지. 데리고 갈 거면 주지나 말지. 너무나 짧았던 세상에서의 시간. 그 진실을 지금부터 찾아갑니다. 시간은 참 무심하게도 흐릅니다. 민서를 처음 만났던 겨울이 가고 어느덧 봄. 엄마는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찾아 몸을 낮추고 또 낮추며 딸의 명복을 빕니다. 그게 저희 아기. 어제가 아기 태어났으면 50일 되는 날. 너무나 황망한 죽음이었습니다. 매일 병원에만 신경을 다 써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기 출생신고도 못하고 사망 판정 받았는 날 아기 이름이 없어서 출생신고를 해야 된대서 그때 출생신고한 거예요. 아기 혈액형도 몰랐어요. 이제는 아프지 않을까 묻고 싶습니다. 저보다 더 답답하겠죠. 말은 못해도 아기니까. 민서와 함께 보내려 했던 봄꽃들이 굽이굽이 골짜기마다 찾아왔습니다. 열흘 남짓 살다 간 민서를 이곳에 뿌렸습니다. 우리 애기 엄마 왔어. 민서 위에서 촬영하러 왔어. 사람들이 괜찮지? 배가 고프진 않은지 불편한 데는 없는지 엄마는 애가 탑니다. 엄마가 자꾸 우유를 뿌려가지고 벌레가 생겼나 봐. 어떡해. 민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 마음에는 있는 것 같으니까. 가지고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살림이. 내가 낳았는데 안 하나 봤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민서의 죽음. 그 기막힌 열흘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보자들에서 김성주 교수라는 겁니다. 민서가 3월 2일 날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동안 좀 어떤 일이 있었나요? 2월 19일 날 아기를 제왕절개로 출산을 했었고요. 예. 제왕절개 하다 보니까 3일 후부터 모유수유를 하러 내려갈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23일 날에 첫 모유수유하고 근데 24일 날 모유수유하고 올라오니까 아기가 황달 수치가 조금 높아서 입원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출생 3일 후인 24일부터 황달로 입원한 민서. 그리고 5일 후. 오전 면회 때만 해도 괜찮다고 했던 아기는 그날 밤 갑자기 위독해집니다. 밤 11시 18분 급히 상급병원으로 이송되는 민서.
3월 1일 새벽 0시가 넘어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민서는 사망했습니다. 우는 애기도 아니고 사망 선고 받은 애기, 벌써 차례차게 식어는 애기를 안고 한 시간 달려왔죠. 급하게 가다 보니까 애기 옷을 한 개도 챙겨갈 게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파란 천 있죠, 수술실 천, 그거 덮어서 왔어요. 자식을 앞세운 부모는 애간장이 모두 녹아 없어진다 했습니다. 6년을 기다린 둘째였습니다. 2.5kg, 조금 작았지만 건강했던 딸. 민서를 보내고 마주한 진실은 그야말로 날벼락이었습니다. 회복될 거라던 민서의 몸무게는 1.7kg까지 빠진 상황. 민서의 사인은 탈수와 쇼크였습니다. 어머님이 아버지랑 계속 지켜보셨잖아요, 그 당시도. 네. 그때 병원 측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느낌을 받으셨나요? 제 딸내미만 딱 보니까 말랐고 계속 울더라고요. 울고 이러길래 내가 저 시삼한테 왜 울다면 이렇게 말랐노? 이러면서 계속 왜 이렇게 우노? 애기가 울면 뭔가 좀 이상이 있잖아요. 제 시삼이 근데 거기서 워낙 많이 울어대니까 간호사한테 나와가지고 애기 괜찮으니까 울지 마라 하면서 계속 달래더라고, 저 집사람만이 하던가, 간호사들이. 신생아실에서의 열흘 동안 민서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인 김성주 스토리 헌터와 함께 민서의 기록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24일부터 29일까지 수차례 혈변 기록. 그리고 29일 새벽에 청색증 소견까지. 가족은 이 사실을 사망 후에 알았습니다. 황달 입원한 이후에 그 아기 상태가 좀 계속 연락을 받으시면서 네. 상태가 안 좋다거나 그렇게 느끼는 건 전혀 없으셨어요? 없었어. 들었으면 저희 바로 옮겼어요. 전혀 그런 게 없었으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혈변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을 몇 차례를 봤거든요. 네. 전혀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아기 사망하고 화장하고 병원 찾아가서 이제 그 서류를 다 들고 와서 집에서 보는데 애기 혈변도 보이고 청색증도 왔다.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냥 살인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병원 그냥 그래서 그 살인자라고 그냥 제 가슴 좀 진짜 뭐 내가 판사고 내가 뭐 높은 사람이면 저 사람 살인자로 진짜 구속시키고 싶습니다. 진짜. 자기들 뭘 하려고 얘를 잡고 있었는지 저도 그게 궁금해요. 분명히 얘가 잘못돼버리면 병원에도 타격이 클 거고 이게 의사 선생님도 이미지가 안 좋아질 건데 왜 얘를 잡고 있었는지. 그날 이후 애써 외면했던 것들이 이 방에 가득합니다. 박스도 못 뜯었지. 처음 열어보는데 안 열어봤었는데 지금 딱 입을 사이즈인데 이제 51일 되신 애기니까 데리고 나왔을 때는 이게 살이라 해야 되나요? 껍질이라 해야 되나? 예. 네. 그것밖에 안 남은 상태라서 잘못 건들면 뼈가 으스러진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올려놓는 거였죠. 가슴에 올려가지고 그래서 화장했어요. 해주고 싶은 것이 참 많았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비지 못하죠. 민서를 보내고 멈춰버린 가은 씨의 시간. 이제 엄마는 묻고 싶습니다. 내 아기가 왜 죽어야 했을까? 민서가 입원해 있던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보자들 팀이군요. 토요일에 찾으시면 뭐 안 되잖아, 그죠? 어떤 내용도 저희가 꼭 모르고 있는데 우리 병원에 있다가 이제 큰 병원으로 전원을 보냈어요. 애기 좀 상태가 더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망을 했거든요. 저희들은 전원 갖는 병원에다가 이제 자료를 요청해도 개인정보 때문에 안 주죠. 그럼 그러면 거기서 받은 내용을 한번 봅시다. 뭐 그래가 우리 병원에 잘못이 있다면 우리가 당연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주진 않아요.
이송후 민서의 상태에 대한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관계자. 병원도 피해를 보고 있답니다. 지금은 이제 어떠한 결과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 병원에서 죽었다. 그리고 뭐 그 병원에 가지 마라. 그럼 우리 의료진한테 죽일 그런 놈을 막 올리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물론 그 당사자 보호자가 올리는 게 아니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제 막 댓글 다는 사람들, 악의적인 댓글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취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병원. 먼저 민서를 담당했던 수학과 의사를 만났습니다. 29일 날 아이가 갑작스럽게 지금 상황이 악화가 됐잖아요. 네네. 그 이유는 혹시 뭐라고 생각을 하시죠? 저도 사실은 제가 수학과 전문한 지 한 25년이 됐습니다. 저도 이런 사건을 좀 처음 겪는데 저도 사실은 다시 이렇게 차트를 얘기하고 다시 봐도 왜 그런지가 있는 저도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뭐 구토 증상이라든지 혈변 조금 나온 거라든지 예. 이상징으로 보이기에는 미비하다고 보셨어요? 그렇죠. 저는 계속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제가 아무도 이렇게 간호 차트를 보니까 계속 잘 먹고 있더라고요. 그 보면은. 이번 기간은 물론 이송 직전까지도 큰 문제가 없었답니다. 이제 지금 그 같은 날이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곧 이렇게 잘 먹는 듯이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이렇게 좀 잘 먹고 있다가 가기 직전에 보면 이제 안 먹, 못 먹는다. 저는 가기 밥 시즌까지도 그냥 별 문제 없어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깝지만 이 애기는 참으로 운이 참 안 좋습니다. 왜냐면 가장 안 좋은 시기 같고 또 가다만 또 내가 좀 예상치 못한 그런 이렇게 돌발 변수들이 자꾸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저는 그것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안타깝지 않은 죽음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누군가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세상. 남겨진 가족은 서로를 의지하며 시간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언니가 맛있는 거 사왔어, 먹어. 조용히 엄마 옆을 지키는 큰딸 민주. 하지만 동생의 죽음을 6살이 이해하기엔 참 어렵습니다. 민주는 날마다 동생의 간식을 챙깁니다. 누구 거야? 이렇게 할래. 거실 한쪽에 마련된 민서의 공간에는 미안함과 그리움이 가득합니다. 민서도 아마 엄마의 마음을 알고 있을 겁니다. 몸조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강 씨. 조리를 못 해놨더니 수술하고 뼈가 이렇게 으끄러졌다 그래야 되나? 쥐가 많이 나요. 그날 이후 부쩍 어른스러워진 딸 민주가 엄마를 챙깁니다. 한 개만 해라, 한 개만. 밥을 먹든지 쭈블리든지. 민주도 동생을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기대 많이 했어요. 자기도 이제 언니라고 동생 생긴다고 막 또 친구들한테 가서 얘기도 하고. 네. 민주의 웃음이 엄마의 버팀목입니다. 근데 한 번씩 밤에 그 얘기해요. 밤에 엄마 애기 하늘나라에서 뭐 할까 이러면서 하늘나라가 어딘지 알아 이러면 어 저기 별 이렇게 아파서 그래 이러면서. 불리 들어간다. 불리 들어가봤는데. 남겨진 이들을 위해 우리는 민서의 입원 기록을 하나씩 분석하기 시작했고 몇 가지 의문점을 발견했습니다. 정상 신생아의 경우에도 500에서 600cc 정도를 먹어야 함에도 그보다 훨씬 부족한 250cc 정도를 먹었고요.
계속 애가 많이 먹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생후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은 자기 몸무게가 더 뿌려댐에도 불구하고 가독기질을 보면은 애기는 오히려 생후 10일 때 몸무게 감소했습니다. 적어도 수액 조치를 하시거나 그게 여의치 않으면 상급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급 병원으로 옮겨진 29일에도 이해할 수 없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오전 6시 10분에 좀 청색증을 보였고요. 보호자분한테는 전혀 설명을 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15시부터 한 5시간 정도 아기를 상태를 관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고 아기의 상태에 비춰봤을 때는 좀 더 면밀한 좀 경과 관찰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기도 합니다. 쟁점은 체중 감소와 병원의 대처. 간호 기록과 폐쇄회로 영상을 일일이 대조하며 시간을 되돌렸습니다. 입원 당일인 24일 오후 2시 51분 황달 치료를 받고 있던 민서가 밖으로 나옵니다. 패드에 구토의 흔적이 보입니다. 아기가 약간의 구토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담당 선생님이 하루 정도 토했는 거나 한 번 정도 했는 거는 괜찮으니까 이게 지속되면 초음파를 하자고 했으니 그냥 기다리자고 말만 하더라고요. 그럼 알았다고 해서 있는 상황에 26일 날 전화 왔어요. 이제 초음파를 하러 가야 될 것 같다고. 26일 복부 초음파 결과 병원은 뭐라고 설명했을까? 담하고 위쪽 이렇게 뿌옇더라고요. 초음파 사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까 소화제를 처방을 내린다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배에 가스 찼냐고. 그래 물어봤어요. 소화제니까 소화를 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은 무리타 저렇다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지켜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속이 되거나 상태가 심각해지면 타 병원으로 이송이 된다. 26일 간호사가 대변 상태를 확인한 것은 초음파 검사 전인 아침 8시경. 그런데도 그날 강 씨는 혈변에 대해 듣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 9시경 다시 구토. 다음 날인 27일 오후에도 민서는 혈변을 본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 모든 증상을 병원은 어떻게 판단한 걸까? 24일 입원했을 때부터 구토도 있고 그 이후에 설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아기가. 설사 얘기는 못 들었어요. 못 듣고 약간의 구토가 있어서 초음파를 해야 되겠다 해서 26일에 초음파를 했던 거였고 그 이후에는 그냥 흘리는 정도로 했어요. 코로나로 면회가 금지됐던 상황에서도 엄마는 수차례 전화로 민서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해요. 혹시 또 아기 토했나 싶어서요. 아니요, 아기 토하진 않고 조금 흘리는 정도로만 어저께보다는 괜찮거든요. 아침에도 원장님 다녀가시고 나서 그 이유를 좀 지켜보자고 하셨고요. 그런 걸 개원해지는 거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민서의 몸무게상 적절한 수유량은 1일 400cc 정도. 29일 빼고는 양이 적습니다. 그리고 29일 새벽 민서에게 청색증이 옵니다. 산소 포화도를 측정했고 큰 문제가 없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오전 11시 40분 다시 혈변. 몸무게 1.93kg 22% 감소. 그리고 오후 2시 26분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집니다. 부서질 듯 작은 민서를 한 손으로 안아들고 주변에 보여주는 간호사. 모자이크 뒤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민서를 다시 인큐베이터에 넣고 돌아섭니다. 오후 2시 20분. 약을 먹이며 지켜보자는 처방. 그리고 오후 3시 39분. 당직 의사의 회진을 끝으로 민서의 간호 기록은 밤 9시경까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9일 밤 9시 40분. 수유를 위해 밖으로 나온 민서. 갑자기 간호사의 움직임이 빨라집니다. 활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몸무게 1.74kg.
32% 감소. 퇴근했던 담당 의사가 호출되고 가족도 불렀습니다. 밤 10시에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큰 병원 옮길 수 있으니까 아예 좀 위급하니까 빨리 뭐 집사람하고 빨리 병원으로 와줄 수 있냐면서. 10시 30분, 90으로 정상 수치였던 산소 포화도는 5분 후 68%까지 떨어집니다. 담당 의사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계셨었나요? 담당 선생님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죠. 한시가 급한데 빨리빨리 이동을 못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아기는 지금 사투하고 있는데. 어쩌면 민서의 생사가 달려있었을지 모를 순간. 상황 발생 1시간 반 후. 담당 의사가 모습을 나타내고 민서가 비로소 이송됩니다. 의사는 당시 민서의 상태를 어떻게 판단했던 걸까요? 1월 26일 정도 돼서 뭐 혈변 조금씩 본다 이렇게 그 정도 혈변하기도 애매합니다. 뭐 실은 변에 비가 좀 묻어 나온다. 혈변 자체는 큰 의미 있는 증상 아니다. 이렇게 싶어서 자세 설명을 보여줄 때 못 들은 그런 건 있는 거 있습니다. 29일 새벽에 청색증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답니다. 이거는 뭐 애매합니다. 청색증 그렇게도 아니고 그렇게도 하고 좀 그렇게 이제 유관하면서 실증이 급다 싶으면 우리가 이제 산소 포화를 측정해 보는데 해보니까 정상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별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선생님 재량에 맡겨서 얘기를 안 해주시나요? 보통은 저도 하게 되는데 그게 제가 뭐 이걸 모르는 건 아니고요. 그럼 뭐 저도 뭐 시술을 했다 이렇게 봐야죠. 이후 50분가량의 이동. 의사는 앰뷸런스에서도 민서의 상태가 나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대학병원에 도착한 후 민서가 왜 위독해졌는지 알 수 없답니다. 그런데 유지는 됐습니다. 유지는? 그렇게 뭐 이렇게 위험하니까 측정은 아니고 심장도 되고 호흡도 괜찮고 그 작은 앰뷸런스 낼 때까지는 그렇게 했었는데 뭐 그 세면하면서 그래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심장박수도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정상 비슷하게 이렇게 일단 저는 그렇게 판단했었거든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대학병원의 기록은 다릅니다. 도착 당시 민서의 상태가 이미 위중했고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기 몸무게가 너무 많이 빠져 있다고 정보를 들었는데 그쪽에서는 아기가 병으로도 잘 먹고 호흡도 나쁘지 않고라고 얘기를 주셔가지고 뭔가 맞지 않는 정보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기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희가 필요한 조치는 아기가 도착해서 안 좋다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바로 들어갔던 상태예요. 이송 당시의 몸무게만 봐도 충분히 위험했다고 말하는 대학병원. 유리병 너머 아이를 바라만 봐야 했던 강은 씨에게 누구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엄마가 담아둔 민서의 마지막 모습. 엄마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임시적으로 게시가 중단된 글입니다. 강은 씨는 병원의 대응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글 올리셨죠? 네. 글 내르세요. 내가 비방을 한 것도 아니고 욕설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글을 내려야 되냐니까 그 밑에 댓글 달는 사람들까지 다 캡처해서 다 같이 명예수죄로 고소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댓글을 단 사람들도 다 명예훼손을 고소하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 제가 내가 죄가 있다면 나 그 벌 받으면 되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 직원분이 알았다고 전화 끊어버리더라고요. 제작진의 요청으로 유족과 병원 측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긴장되고 살 떨리고 그래요. 먼저 유족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한 병원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몸무게가 계속 지금 생후 10일 이후에도 계속 지금 줄어들어 갖고 나중에는 29일 날 이제 전원 보내기 전에는 거의 32%까지 떨어졌어요. 탈수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을 좀 해보셨나요? 잘 먹는 정도, 활동성 이게 주관적으로 뭐 이렇게 뭔가 좀 그 탈수가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도 있는데 실제 현재 제가 진단 현상에서 이렇게 탈수가 심하다고 할 만한 그런 현상이 별로 없었고요.
지켜본 건 사실이죠.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셨다고 무슨 상황만 얘기를 하고 혈변하고 예. 설사구토하고 체중 감소하고 이런 얘기는 전혀 못 들었다고.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아, 예. 다 알고 나온 거에서 왜냐면 그것 때문에 전파를 했었잖아요. 방접이라든지 이런 식의 문제. 알아서. 예. 저 방송 잠깐만요. 방송 수독 좀 할게요. 네.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언제 알았는데요. 제가 언제 알았는데요. 네? 왜 저를 나쁜 엄마 만드시는데요? 보호자한테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안 알렸죠? 28일에 제가 면회를 갔지 않습니까? 면회를 갔을 때도 아기가 구토가 있고 먹지도 못하고 저렇게 몸무게가 줄어들면 저한테 말씀 한마디를 하셔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검사해보니까 이상이 없으니까 문제 없으니까 제 말씀 안 드린 겁니다. 그걸 왜 선생님 판단하시냐는 거예요? 말 못한 아기가 혈변을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호자가 아기 사망하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까? 예, 그렇게 그 문제에서 제가 지금 사과드립니다. 저 이상이 안 됐다는 게. 민서의 이송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늦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적으로 저는 늦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요. 예. 그때 이제 병원이 코로나 이게 문제입니다. 이 대본에 지금 받을 병원이 지금 온통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는 가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갈 수도 없고 일단 그러니까 사실 아기가 또 아주 심하면 또 이렇게 어떻게든 갈 수 있겠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가는 보다는 좀 더 보는 게 좀 더 낫겠다. 일단 하루는 또 견뎌보자.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족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예. 거기 가서 거의 CPR, 예. 심폐소생술 계속 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날 또 심지어 코로나 때문에 결국은 요구 자체 입구가 결국 봉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빨리 가서 좀 나았을 텐데 예. 또 거기 가서 또 그렇게 헤매게 됐습니다. 아. 선생님이 1시간 20분 늦게 왔잖아요. 담당 선생님 오시하지만 병원으로 유송할 수 있다면서 분명히 그래 얘기했어요. 그래 계속 기다려.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병원 가가지고 현관문 그 모차 20분 동안 그것 때문에 애가 이래 될 수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 살려주세요. 저 방송에 대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살려주십시오. 제 딸 살려주십시오. 대표 원장님. 제 입장에서는 남자 최선을 다해서 선택했다 생각하고 시간을 다시 돌려서 이 시점이 됐다. 그러면 저는 또 같은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결국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정말 시간을 돌리고 싶은 사람은 민서 엄마일 겁니다. 보호자분이 속상분을 다 해결해 주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보호자분이 원하시는 것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다 들어드릴 수 있는 부분을 들어드릴 생각이니까 그 점은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3월 중순 병원은 의료분쟁 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결과에 따라 책임을 다하겠답니다. 환자의 마음으로 공감하고 함께하는 병원이라고 했는데 환자의 마음을 어떻게 공감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누군가는 이제 잊으라고 그만 보내주라고 말하지만 엄마는 아직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가, 잘 잤어? 오늘은 엄마 안 올 거야. 민서 도와주러 사람들이 많이 오고 민서 생각해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게 뭐가 죄가 있다고 내한테 주지나 말지 데리고 갈 거면 주지나 말지 이 모든 의문들의 진실의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민서가 이제는 아프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